시작. 아이고. 아이고. 아이 오랜만이요. 사실은 저 이거 저 원조 아니요. 원조지. 우리가 그냥 양랑 가는 거 보고 재밌어서 따라하는 겨. 만든 사람이요. 아이 그럼 장수자요. 뭘 만들어 개그라는 게. 이거요. 이거를 해야 돼요. 아니 진짜로 정말 보고 싶었어. 왜 이제 나온겨? 아니 그렇게 보고 싶었으면 어제라도 우리 집에 오지 그랬어. 조심이야. 아니 근데 양남매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이 그런 코너를 가지고 소스를 얻어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어떤가? 저럴 때 솔직한 얘기로 잠깐이라도 이렇게 지나가는 거라도 야, 정말로 뜬금없을 수 있는데 계속 그냥 기억에 남아서 그래야. 긴장해요. 그 뜬금없는 얘기야. 족발로 맞았을 때 몇 살이었는가? 그 20대 초반이었지 뭐. 아, 그때. 그럼 구두발로 맞았을 때는? 다 그때요. 그때요, 그때. 그때가 제일 싸가지 없을 때요. 이 말, 약관의 나이에 많이 맞았네. 많이 맞았어. 많이 맞았어. 진짜, 아유. 아니 저 보험대는 그러면 저 쉴 때는 주로 뭐요? 나는 운동하잖여. 아 그래요? 등산도 하고 헬스도 하고. 그거 몰랐냐? 몸짱이요. 아 그래요? 저 보여줘 보여줘. 뭘 보여줘? 아 나는 지금 보여달라고 해서 미선낸 줄 알았잖아. 보니까 봉선네요. 아니 개그맨 하겠다는 애 없는겨? 형이가 개그맨 한다며 아들이. 걔 가수 한다는 거 이제. 아 뭐 가수 한대야 이제? 예. 중학교 아, 2학년인데 영어하고 수학학원을 댕겨야 되는데 자식이 기타 학원을 댕겨. 아주 속상해 죽었어. 아니요 재능이 있으면 되는 거. 기타 잘 쳐? 잘 못 쳐. 내가 봤을 때 내 자식이 그 남의 자식이 객관적으로 봐도 비전이 있어 없어? 더 써. 아 그래요? 아 이거 중학생이니까 아직 여러 가지 꿈을 아 자식이 요즘에 그냥 딴 거로 돌려봐라 그래도 그냥 말을 안 들어. 근데 병원대는 어때 애들? 유리 공부 잘하지? 유리는 잘이야. 나는? 상업에도 잘이요. 잘이요? 언제 봤어야지 알겠네. 아이 그건 좀 바쁘니까 그런 거지. 아니 그거 모르는겨. 양랑래가 그 하나가 어릴 때 그렇게 이쁘진 않았다며. 하나가 돌 지금은 이뻐. 지금 돌 때까지 돌 뭐 두 살 이렇게 이제 겨울 지 같은 때 예 이제 포대기 이렇게 안고 외출했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잖아 아파트. 이제 아파트 주민이 아유 예 어디 외출하시나 봐. 아유 애기인가 보네. 아이고 애기 어디 보자. 나도 척하마 삼천리야. 눈치가 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빈말이라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른들이 자꾸 펌프질을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허기 났는데 진통이 올 때가 그거 뭐 일주일 간격 오차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날도 난 좋다고 변함없이 녹화 끝나고 뭐 내가 도서실을 갖고서 뭘 했겠어. 뻔하지. 녹화 끝나면 띵가띵가 이제 술 먹고 오잖아. 먹고 1차 먹고 나는 2차 좋다고 또 딴 데 간겨? 노래방 갔잖아. 그리고 이제 그 아, 얘기하고 애한테 그럼 옆에 없었어? 없어가지고 어이구. 갑자기 진통이 와가지고 이 302호 옆집 아저씨가 아이고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저씨 차에 태워가지고 아이고 사인 수수배기 있게 사인도 옆집 아저씨가 그치 여자한테는 평생 가는 일이야. 안되겨. 나는 첫째고 둘째고 다 있었다니까. 뭐 있었어? 왜 있었나? 계속 옆에 있다가 너무 조는겨. 첫째는 오래 걸리잖여. 차에 가서 잠깐 쉬고 와. 그랬더니 진짜 나가는겨. 결정적으로 애 나올 때는 없었어. 뭐 하고 있었어? 잤지. 한 7시간 기다려봐. 졸을 수었는데 근데 7시간 기다릴 때 안 나오고 왜 그때 나온디야? 잘 때? 아니 저 휘순대도 저 어떻게 보면 저 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자랐지? 부모님이 되게 귀하게 키웠지 나를. 아니 그러니까 말이야. 아버지가 결혼한 지 17년 만에 나를 낳았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17년에 산물이요? 그리워. 17년 만에 낳으셨구만. 내 새끼라고 낳은 게 진짜 막말로. 근데 어렸을 때 뭐 못생겼으면 커서 이쁜다 그러는데 난 어렸을 때 이랬어. 변하지 않았어. 예외도 있는겨. 나는 애 낳을 때 뭐 했냐면 그 전에 이제 술을 많이 먹고 들어갔어요. 오늘 내일 하고 있었던 차에.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애 엄마가 소식이 온디야. 택시를 태워갖고 이제 병원으로 갔네. 술이 많이 취한 상태야. 그래서 일단 밀어넣고
나는 이제 그 대기실 그 복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 술은 최고고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서 거기 잠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간호사가 와서 깨우더라고. 애 났다고? 애 났다고. 그런데 내가 모른 척한 게 그거를. 아니 왜? 왜 모른 척 했냐면 술 취해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 몸이 더 괴로워. 애란 사람보다 사람보다 이게 더 괴로운겨. 그렇지. 미장이 내려앉는겨.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보다 괴롭겠어. 힘들고 속수가 죽었는겨 아니냐. 죽을 것 같아. 니가 M이냐. 그래서 진짜 철천지 한이 된디야. 내가 보니까 세 명이랑 사는 부인들이 대단한겨. 맞아 맞아. 네. 대단이요. 아 대단이요. 대단이요. 시대 어머니상이요. 자 어찌됐든 꽁트는 꽁트입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람들은 해트입은 오해하지 마시길. 아유 정말. 자 이번 주 쫄쫄이 암기송은요 우리 박은혜 씨 그리고 유호성 씨, 송선미 씨, 박휘순 씨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암기송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취업이 안 돼 고민을 하다 직업 능력 개발 교육을 받고 자격증 땄네 얼싸 좋네 학원비 교통비도 에헤라 모두 공짜로구나 취직을 했네 취직을 했어 영어 컴퓨터 수강료 받고 공부를 했네 승진했네 아 좋네 사장님도 에헤라 함께 지원을 받네 자, 음악 주세요! 취업이 안 돼 고민을 하다 직업 능력 개발 교육을 받고 자격증 땄네 벌써 좋네 학원비 교통비도 에라 모두 공짜로 군나 취직을 했네 취직을 했어 받고 교육을 받네 맞잖아 영어 컴퓨터 수강료 받고 공부를 했네 취업이 안돼 고민을 하다 취업 능력 수강증 땄네 꼭 수강증 땄네 자 이거 어때요? 자격증 당구학원이야 뭐야 수강증을 냈다 지금 아야 자격증 시험 안 봐 수강증은 돈 내면 나오는 거 이런 거 안 했구나 수강증 내면 나오는 게 수강증인데 자격증 땄네 얼싸 좋네 학원비 교통비도 에헤라 모두 공짜로 군나 취직을 했네 취직을 했어 영어 컴퓨터 교육을 배우기엔 뭐 아직까지 믿음 있어? 수강 아니 그 옆에서 한번 말씀해줘 그래 자 도전! 취업이 안 돼 고민을 하다 직업 능력 개발 교육을 받고 자격증 땄네 벌써 좋네 학원비 교통비도 에라 모두 공짜라구나 취직을 했네 취직을 했어 영어 경기도 수강료 받고 공부를 했네 진했네 아 좋네 사장님도 에헤라 함께 지원을 받네 자 이렇게 돼서 자 우리 네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청자 여러분